이 세상 어느 곳에서건 진실은 큰 힘을 갖고 거짓을 이겨냅니다. 최근 일본의 차세대 총리감으로 꼽히는 정치인이 연일 위안부 관련 망언을 쏟아내자 일본 내 위안부 문제 권위자가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사카에서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위안부 연구 권위자인 요시미 교수가 시민단체와 함께 오사카 시청을 찾았습니다. 하시모토 시장이 자신을 인용해 위안부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말한 것에 단단히 화가 나섭니다. 요시미 교수는 1990년대 초 문서 발굴을 통해 일본 군이 위안부 모집과 운영에 관여했고 그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음을 입증한 인물입니다. 학자로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발언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지만 시장은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전 총리도 집권하면 위안부 강제 연행을 사죄한 고노 담화를 수정하겠다고 말하는 등 과거사를 부정하려는 일본 정치권의 움직임도 불만입니다. ほとんどなんか事実に基づかない思い込みの発言だと思うんですよね。僕らがずっと明らかにしてきたことをほとんど無視しているので、その点についても非常に心外だなと。 이미 밝혀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왜곡하려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과 항의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